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도 자격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는 그리고 그런 사랑은 선물이다. 자격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대상, 그런 하나님 같은 대상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는 항상 두렵다. 왜? 내가 과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것은 은혜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일 때 그렇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로 내가 오해하고 있고, 이 조건적 사랑은 내가 자격 미달일 때에는 형벌을 주는 그런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형벌이 없는 사랑이다. 형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생각이 저절로 탁 반사적으로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형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겠네?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딱 그 고정관념에 박혀 있습니다. 벌 안 주면 다 나빠진다. 그렇죠? 그거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벌이라는 걸 줘야 착해진다. 정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우리 속아 있는 거야. 그래서 벌 준다는 것이 사실은 옛날의 교육 이념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심리학자들도 알아요. 벌 줘가지고는 착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야. 그래서 감옥 갔다 와서 감옥 갔다 와서 벌 받고 착해진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알아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큰딸, 우리 딸이 둘인데 큰딸은 감옥 갔다 왔어. 마약 때문에. 마약을 거래할 정도로. 감옥에서 이 딸이 변호가 됐어요. 그 감옥 보낼만 하죠. 드디어 그래서 제가 그 딸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마약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친구 애들은 뭐 우리 아들은 하버드 갔다, 우리 아들은 뭐 예일대학 갔다 그랬었는데 내 딸은 중퇴. 미워 죽겠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뭐에 뭐한 거 돼요? 아빠 얼굴에
똥칠한 거다. 그래서 내 얼굴에 똥칠이 돼가지고 내가 그 딸이 미워 죽겠더라. 그때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랬으면, 저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그 돈 잘 버는 병원을 관두고 지금 이렇게 뉴 스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을 이렇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저는 알았다고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우리 딸이 마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돈 잘 벌어서 호화롭게 살던 생활을 못하게 돼버린 거야. 왜? 뉴 스타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별장이 뭐 산에도 별장 팜스프링이라는 그 사막에 그 골프장 거기도 별장 그다음에 캠핑카 그다음에 바다에는 보트 우리가 바로 바닷가에 살아. 이렇게 애들이 어떻게 돼? 기고만장했죠.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또 갑자기 병원을 관두고 뉴 스타트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 그때는 제가 뉴 스타트 센터에 그냥 제가 자원해서 들어가서 그 봉사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제 벤츠고 집이고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은행에서 월부로 맨날 돈을 내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월부를 지불할 만큼 수입이 엄청났단 말이야. 그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애들 보고 애 엄마가 볼 때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는 한국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누구한테 분노할까? 아빠한테. 분노하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도 분노하고 그런데 왜 가냐 이 말이야 자기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분노의 대상이 되니까 얘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이 마약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도 막내는 아들이 마약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드디어 체포가 돼서, 워낙 죄의 질이 악화돼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서 초범이고 학생이고. 이러면 거의 절대로 감옥에 안 보내요, 미국선은. 미국선은 그런 초범들은 가능하면 뭐예요? 예, 다시 회생시키고, 왜 한번 그런 중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 장래가 어떻게 돼? 장래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서 중범죄를 felon이라고 그래요. felon. 그다음에 이제 경범죄를 misdemeanor라고 그래. 그 중범이야. 그러면 미래는 끝났어.
사회 나가서 어떻게 뭐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막막하대요. 저도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다. 우리 딸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희생이 되는 거다? 아빠 때문에 사단이 우리 딸을 공격한 거예요. 왜? 이 아빠를 뭐 하게 하려고? 네,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자, 그런 거를 사단의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것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조심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시험 아니에요. 예. 네.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모든 시험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처럼 참 엄청난 오해가 없어요. 나쁜 놈들은 다 지옥 보낸다는 오해와 똑같은 오해. 참 이상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요.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보세요. 사람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래도 압도적인 대부분의 기독교들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래요. 성경을 깊이 안 봐요. 아시겠죠?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말이 나오냐? 이거를 아셔야 돼. 이게 모순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 없어. 있을 수 없어. 이건 모순 아니야. 그럼 이게 모순이 아니라면 왜 우리 눈에는 모순으로 보이냐? 우리가 문제지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봐야 돼.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거는 나의 이해력의 문제지. 성경 자체가 모순일 수는 없어. 라는 신념을 탁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게 쌓여요. 그럴 때 성령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아시겠죠? 이제, 자, 왜 그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곧 설명에 들어갈 거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난 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시험할까? 그렇게 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뭐요? 성경을 잘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험 받는, 자, 시험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시, 우리 딸내미로 돌아가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많은 경우에 가지를 치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일이 많아요. 자, 본론은 뭐예요? 벌 준다고 착해지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얘가 이 마약, 돈이 떨어져서 마약을 못하고 그러면 얘가 그냥 확 미쳐요. 미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저를 보고 막 온갖 몹쓸 욕을 하고 돈 안 준다고. 그럴 때 그렇게 밉지만, 제 실념은 뭐냐. 근데 저한테,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조건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라는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난 뒤에 그 실념을 확고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은 그 몹쓸 욕을 해놓고 나중에는, 아빠는 나를 죽이고 싶지 않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하는 거는 솔직하게 대답해. 아빠는 네가 미워. 미워서 죽겠어, 사실은. 아빠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야. 왜 아빠도 인간이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네가 이렇게 이 아빠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해도 나는 견디지 못해서 힘들고 네가 미워지고 그런데 그러나 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사랑해. 그 얘기를 탁 하면 그럴 때마다 애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왜? 그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망했어. 엄마도 가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드디어 감옥에 가게 됐어.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미친 듯이 왜? 마약을 못하니까. 여러분, 탁 들어가서 이제 감방을 탁 한 발짝 딱 감방 안에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나중에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순간 내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들어와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몹쓸 아이라고 그러지만 몹쓸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실까? 우리 아빠는 사랑한다고 그랬어.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구나? 아빠가 나에게 말해준 하나님 이외에는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자기는 이제 뭐예요? 끝. 아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뭐를 깨달았냐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히는 형벌을 받은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빠의 하나님대로 하면, 아빠의 하나님이 준 형벌이 이 감옥이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뭐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는 나의 죄의 뭐예요? 결말일 뿐이구나. 결국 형벌은 내가 마약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감옥으로 가도록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감옥이라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 선택을 아빠가 그렇게 말려도 말 듣지 않고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 매일매일 감옥으로.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다 깨달아지더라. 아하,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마약을 시작할 때부터 이 감옥으로, 미국 말로는 end up이라 그래요. 결국 감옥으로 끝난다. 감옥에서 끝날 것이라고. end up in prison. 감옥에서 끝난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얘가, 아하,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서 뭐요?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꿀을 앉았대. 예. 꿀을 앉고 정말 기도를 했대. 예.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 영어로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빠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하나님만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아빠가 말해 줬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이 마약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처음 간절하게 했대요. 근데 갑자기 기도가 다 끝나니까, 저 벽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환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어떻게 비추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왜 들어왔어요? 우리 딸이 믿으니까. 생기가 쫙,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꺼져 있었던 유전자들, 엔도르핀, 세로토닌, 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그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세로토닌이 나오면 마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요. 세로토닌이 생산되지 않으면 불안에 떨어요. 아, 불안. 뭔가 이상하게 두렵고, 불안하고. 세로토닌이 생산이 탁 되면,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긍정적,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탁 생긴 거야. 그러고 나니 그 마약을 못 해가지고 막 그 금단 전상으로 막 하던 것이 싹 사라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평안한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래요. 그때부터 애가 확 변했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착해졌다고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감옥일 뿐이야. 감옥이라는 형벌이 착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감옥이라는 형벌로 들어가서 그런 우리 딸이 만났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이걸 하나의 형벌, 하나님의 시험. 아, 또는 뭐예요? 팔자가 더러워도 더럽게 나쁜 팔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라면 의사들이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돼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생기가 와서 이런 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어떻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그 감옥에 그 직원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던 애가 이렇게 변화를 했나? 얘가 이런 애였나? 그래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감옥에서 그 보고서를 올린 거야. 이 누구누구는 우리들이 관찰한 결과 감옥에 있을 이유가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다시 그 이제 전문 심리 전문가 상담 전문가들이 와서 쫙 해서 보니까 확실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석방을 했어요. 했는데 뭐 형벌을 석방 뭐 한 게 아니라 그 가택 연금 그러니까 발찌 차고 그래서 그거를 2년 동안 집에서 해라. 그래서 그 동안에 학교 가는 거 이런 거는 허락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 그래서 가서 학교 가서 심리 상담 학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사고를 하나도 안 친 거야.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2년 동안 사고를 하나도 안 쳤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나 특별한 경우야.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모든 형을 끝났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중범죄를 경범죄로 낮춰서, 그래, 너는 심리 상담자로서 이 사회에 기여해라. 우리가 중범죄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네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경범죄로 낮춰서 중범죄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암 환자가 이런 중병에 걸려서 숨도 못 쉬던 이런 분들이 낳는 것과 같이 법원에서 중범죄를 경범죄로 해주기도 뭐요 하는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대박.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보이는 것은 그 이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동안에
그 고통받았던 그것이 와 일순간에 그냥 아빠 미스터 미너야 경범자야 그래서 얘가 이제 마약 심리 상담으로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곧 이 마약 상담으로는 가장 상담을 잘하는 상담사가 됐어요. 왜? 마약하는 애들이 보니까 선배님이시거든. 마약 선배님이시야. 그러니까 그래서 감옥까지 같은 이 선배님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최강력 상담이죠. 나의 상담사가 나보다 더 악한 상태에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얘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많이 마약으로부터 회복한 거야. 그래서 딸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심리 그 로컬 상담사가 돼서 지금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참 누구 덕분이요? 하나님이 덕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그래 감옥 가서 혼 좀 놔봐야 돼. 그래야 변하지. 절대로 아니에요. 감옥 같은 데 가도. 누구를 만나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인간의 현대의학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남이다. 이거는 우리 현대의학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치의로 모시는 그 치료 프로그램을 뉴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모순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또 내가 너희 후손 3,4대까지 벌을 내리리라. 성경은 모순으로 꽉 찬 책이에요. 그거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는 진지하게 내가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딱 들어가 보면 눈앞이 캄캄. 이거를 이 장벽을 뚫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내가 나도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탁 들어갔을 때, 뭐 창세기부터 얼마나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출애굽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대충 막 성경 공부를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즉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뉴스타트식으로 하면 조건적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방시키겠다. 그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구약은 철저히 다 실제 사건이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즉 조건적 사랑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책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겠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제 가나안은 천국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근 한 100만 명이 넘었어요. 아마 한 15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누구만 센 숫자? 남자만 센 숫자예요.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 안 됩니다. 좀 겸손하세요. 자, 자, 그러면 모세가 그 거대한 노동력으로 이집트가 정말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 노예의 노동으로 지은 겁니다. 피라미드니 막 이런 거대한 건축을 하고 그거를 이집트의 왕이 순순히 내보내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만 내보내게 부드러워져야지. 만약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죠. 그래서 바로가 내보내줘야 안 보내줘. 안 보내죠.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왜 완악해졌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 말이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방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줘야 내보낼 텐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텐즉 바로 안 내보내 줄 거래. 안 내보내 주는 이유가 뭐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 완악해진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그때 더 이상 저는 이제 이 순간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정신병자라는 진단을 제가 내렸어. 정신병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신병 이상하잖아.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안 보내줄 거야. 그럼 모세 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그게 이제, 여기는 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옛날 성경에 보면 강팍이란 말이 더 맞아요. 강팍하게 했어요. 그 누가 그랬다?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 아시겠죠? 이게 무슨 뭔 얘기냐 이게. 자, 그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돼, 안 돼? 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 이거는 뭔가 다른 어떤 중요한 영적 가르침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누구겠어? 사단이지. 그렇죠? 바로는 사단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 안 듣게 돼 있어.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 계획을 사단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 그래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돼.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이 안 되게 거꾸로 얘기를 할까?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야. 하나님이 이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제정신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이걸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게는 뭔가 다른 어떤 중요한 영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분명히 출애굽기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서 이 잡아봤어요. 여러분 시대는 저는 이 많이 잡아봤어요. 제가 5살, 6살 이었을 때는 밤마다 가려워 이 때문에. 그때는 뭐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빨래도 잘 못하고. 그때 6.25 전쟁 때야. 그래서 이게 많이 잡았어. 성경을 그야말로 이잡듯이 잡았어. 출애굽기 전체를 한 줄. 이 말이 다른 뜻이라는 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것이 아니다. 이건 사단이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성경을 막 또 찾다가, 어떤 생각이 살짝 드냐고 하면, 이제 성령께서 그런 살짝 답을 주시는 거지, 힌트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사단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분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사단이 바로에게 하나님 말을 듣지 않도록 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까지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왜? 하나님 바로도 사랑해 안 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네.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고려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절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모순덩어리로서 끝나야 돼.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했지. 맞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누구누구를 차별해서 죽었어요? 이상구같이 착한 놈을 위해서 죽었어? 아니지. 이상구는 예수라는 여자가 뭔지, 이상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서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놈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이상구의 죄까지도, 이상구는 예수를 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구의 죄까지도 책임지셨잖아. 그러니까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이 죄도, 그 바로의 죄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요? 책임지시기 위하여는 바로가 완악해진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신다? 하나님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신다는 뜻일까? 그런데 까까지밖에 가면 안 돼. 그래라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를 위해서도 그 바로의 죄까지도 책임지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구나라고 못을 탁 박고 결론을 딱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 대하여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을 하나님 자신이 얘기할 때는 내가라고 그래. 그러나 그것을 그냥 서술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그거를, 그 사실을 기록할 때는 내가라고 할 수 없지. 모세는 누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해야 돼? 하나님이, 응? 자, 모세가 기록할 때는 제3자로서 기록해. 모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역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구나.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그래서 잡듯이 잡았어.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내가 그냥 한 줄도 안 빼고 내가 한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것, 실제로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구나. 바로가 누구를 선택해서? 사단을 선택해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어딘가는 뭐예요? 있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냐고 하면 4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7장에서 얼마 안 가서 바로 다음 장에 8장 그것도 맨 끝에 가서 바로가 지금 여러 번 한 서너 번 뭐예요?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웃기지 마라, 이 자식아. 꺼져.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거부했어요. 아시겠죠? 또 갔어. 여러분, 몇 번째 가서 바로가 내보냅니까? 열 번째. 그래서 열 재앙이라고 그러잖아. 자, 보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바로가 다섯 번을 거부했는데, 지금 여섯 번째. 그러나, 바로가, 이 여섯 번째에도, 이때에, 뭐라고? 또. 이때에 또. 자, 보세요. 누가? 바로가. 문장을 잘 보세요. 누가? 바로가. 우리가 남이가 바로가 이때에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섯 번째까지도 누가 바로가 그의 마음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분명해. 바로가 그의 마음. 영어로 하면 뭐가 돼? His, 그렇죠? His. His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해요. 보면. 바로가 완악하게 했다. 무엇을? 그의 마음을. 맞죠? 하나님이 했다가 아니에요. 주어가 바로예요. 그러면 바로가 누구 쪽을 선택해서 완악하게 했다? 사단이죠. 와,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여기서.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탁 찾고 물꼬가 터졌어. 와,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을 거부한 것을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내게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그렇죠. 바로가 거부할 텐데 그 바로의 죄까지도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책임질 것이다. 이거를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쫙 공부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어. 지금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면 이게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죠. 잠깐만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나죠. 역대상 10장. 여러분, 저는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독학이에요. 독학하면서 이제 참고로 신학책은 여기저기 조금씩
참고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여기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다가 이제 전쟁을 치다가 사울이 어떻게 완전히 완패할 것이 이제 예상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그래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은 뭐 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말이 돼요, 안 돼?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죽였잖아. 그렇죠? 바로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했잖아. 사울은 왜 자살했게?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 그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이제 이런 게 바로 역대상 10장이라는 그 같은 장 안에서도 사울이 자살했다. 그래놓고 또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모순이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는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제가 또 다른 성경 이곳저곳을 보여드리면서 더 확실한 답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경에 대한 그 당혹해하는 모순이 이게 모순이 아닌 정말 이렇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거는 모순이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 실제로는 무엇이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둘 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둘 다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더욱더 진짜로 확실하게 여기저기를 더 찾아보면서 오늘 속 시원하게 2024년 7월 14일이 여러분이 모순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에는 조건을 붙이고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일 뿐이죠. 그 생명이 선물로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창세 전부터도 우리가 태어나서 만약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질병에 시달리게 하더라도 그런 모든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보내서 조건 없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정말 그것을 아 그렇구나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정말 가지는 그것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특별히 우리가 이런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 우리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